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의 라이프 고지원이 유튜브 전 세계 최고 인기송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미국 현지 매체 보도가 전해졌습니다. 방탄소년단이 지난 11월 20일 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지원을 발표해서 전 세계를 열광시킨 지 일주일이 넘고 있는데요. 방탄의 라이프 오디션은 발표 직후에 전 세계 90개 국가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에 오르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. 그런데 방탄의 라이프 오디션이 이번에는 유튜브 전 세계 최고 인기송 차트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유튜브는 매주 글로벌 톱송 차트와 글로벌 뮤직비디오 차트 등두 개의 음악 관련 메인 차트를 발표하고 있는데요. 11월 29일 미국 현지 매체들은 11월 넷째 주 유튜브 글로벌 팝송 차트와 글로벌 뮤직비디오 차트를 보도하였습니다.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방탄의 라이프 고지원이 11월 넷째 주 유튜브 글로벌 팝송 차트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그런데 방탄의 라이프 고지원은 총 1억 9천만 뷰로 2위인 배드버니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. 글로벌 톱송 차트에 이어서 방탄의 라이프 버전은 11월 넷째 주 글로벌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그런데 글로벌 뮤직비디오 차트에서도 라이프 버전이 1억 4천만 뷰로 2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. 이로써 방탄의 라이프 버전은 11월 넷째 주 유튜브 메인 차트인 글로벌 톱송 차트와 글로벌 뮤직비디오 차트에서 2위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압도적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두 차트 모두 동시에 1위에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. 미국 현지 매체들은 방탄소년단의 라이프 오전이 유튜브의 메인 차트를 동시에 석권하는 엄청난 파괴력에 놀라고 있다고 하네요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